아무래도 경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요,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비교돼서 누가 더 좋으냐, 그리고 누가 더 좋은지 그걸 비교, 소비자들의 시선으로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게끔 만드는 행위. 그건데 결국은 선택을 받으려면요, 내가 조금 특별해 보여야 돼요. 네, 특별하게 보이려면은 좀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포장을 한다는 거는 또 있어 보이는 거. 네, 오늘은 광고의 8원칙의 저자 오두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광고의 8원칙, 옥케팅 등의 여러 저가를 통해서 여러 지피를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 네. 제가 조국의 시간도 느껴본 경험. 맞습니다. 옥케팅이 됐죠? 예, 옥케팅. 옥케팅 어마어마했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업이나 그런 것도 광고 많이 하지만 그 킹메이커 오두환이라는 이름으로 요새는 사람도 많이 광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도 평생 자신을 팔고 살더라고요. 그렇죠.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니까. 예,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18개 사업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들으면 좀 웃기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출판사, 언론사, 화장품 유통,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식품도 제조, 유통, 창고 관리, 그리고 그 스터디 카페나 뭐 펜션업, 그리고 그 펜션은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 고깃집이죠. 고깃집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육원 후원 단체라고 해서 21개 보육원에 이제 천여 명의 아이들을 또 후원하고 있고, 뭐 언론 책, 언론 출판, 뭐 책 회사. 와. 저도 지금 막 가물가물한데 지금 준비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학교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요? 네, 학교를 좀 지어볼까 하고 있고. 지금은 또 목사 공부. 지금 뭐 별짓 다 오돌아다닌다 그러고 지금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뭐 분야가 너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처음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아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할 거였어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이게 넓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꿈이 교사고, 그리고 교사 자격증이 제가 두 개예요. 그래서 교사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자꾸 가더라고요, 제가. 다른 길로 계속 가서 이제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 쪽 일을 하게 됐고 광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 광고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한번 광고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어느 순간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 광고회를 처음 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였었어요? 광고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되게 이제 그런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 언제인가요? 옛날 옛적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아버지가 계속 저를 고시비를 대주고 식비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비를 대주실 때 아버지의 일이 길거리에서 찌그러진 데 펴드립니다를 하는 일이에요. 아, 차 그거요? 봉고차 판금도색이라고 그래서 봉고차 하나 세워놓고 막 이렇게 간판 플래카드 이상한 거 하나 걸어놓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해서 돈을 지원해 주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카드 낼 돈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야, 이거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그런데 너 뭘 할 수 있지? 근데 아버지 일은 봉고차 판금도색 일이잖아요. 그래도 왜 돈이 안 돼요? 왜 장사가 안 돼요? 밖에서 맨날 일하시잖아요. 계속 가서 일하시는데 왜 돈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가서 공쳤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에 속에서 막 버티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쵸. 아마 똑같은 상황이면 뭐라도 하셨을 거예요.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고 일단 질른 거예요. 아빠, 제가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드릴게요. 이곳으로 오게 해드릴게요. 이 길거리에 봉고차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허술해가 공부 다니는 새끼야. 우리가 아빠여도 똑같은 되게 현실 버전이었어요. 그 지금 부모님의 일반적인 반응. 그죠. 뭐 헛소리 하고 있냐. 가서 씨, 네 공부나 해라. 빨리 네가 들어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를 이야기를 들어봤죠. 아빠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뭐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색을 배합을 되게 잘하세요. 네. 해외에서 그 이제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파견 나가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요. 그 페인트 섞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일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색 배합을 잘 하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술을 쓰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간판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 막 도입이 되면서 1급 기능사, 국가 자격입니다. 이 국가 자격을 1급 기능사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아버지가 1기로 딴 거예요. 자, 잘 됐다. 요 두 개를 엮어보자. 네. 간판을 잘 하셨으니까, 간판 1급이니까 이 실력으로 철을 잘 다룬다. 그리고 색 배합을 해외에서 색 배합을 했던 경험, 해외파 페인트 경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두 개를 엮어놓으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작품들을 아빠 하신 거 봐봐요. 사진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나열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가격도요, 일반 봉고차 가격이랑 똑같이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비 싸움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업사랑 비교하자. 공업사랑 비교해서 70% 할인된 가격이다. 공업사에 비해서.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럴싸한 거예요. 금액도 싸고 실력도 있어 보이고. 레퍼런스 봤을 때도 그냥 그럴싸하다. 근데 그걸로 또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케이팅 전략입니다, 이것들이. 근데 시나리오 전략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된다는 건 뭐 잘하는 거 알겠고 싼 거 알겠는데 굳이? 뭐 동네로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를 팔았죠. 예, 저는 고시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러면 좀 이제 눈빛이 달라지죠. 그죠? 저는 고시생이고 저희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카드비를 쓰신다고 하는데 아들로서 광고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보시고 혹시라도 방문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실력 좋으시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부 졸죠. 연락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그 얘기를 안 써놨으면 이 앞에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써놓고 나니까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를 열었는데 카페 회원이 3천 명이 쌓인 거예요. 야. 그리고 예약이 걸리는데 세 달치 예약이 꽉 찬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어머니는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는 그 주일을 굉장히 좀 챙기시는 편이라 일요일은 쉰다라는 게 철칙인데 일요일조차도 예약이 풀로 차가지고 뭐 그냥 교회 갔다가 바로 또 가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일이 막 넘쳐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도하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그 빚 다 갚으신 거예요. 빚 다 갚으시고 그리고 돈을 더 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돈도 벌고 너무 좋다. 그래서 100만 원을 그 당시에 100만 원 되게 컸습니다. 그때 5만 원짜리가 없었고 만 원짜리로 해서 딱 주시는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냥 온몸에 전율이 있죠. 쫙! 와, 그게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남들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광고에 내 인생 걸어야겠다. 누가 나한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난 이걸로 그냥 굶어 죽든 뭐 하든 난 이 길 갈 거니까 그냥 해야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광고 일, 사람을 날리는 일을 하신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이 광고의 중요성? 더 높아졌다 생각해서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해서 낮아졌다 생각하세요? 그때에 비해서요.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어요. 왜 중요해졌냐면요. 매체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요, 광고가 중요하지 않았던 게 TV 광고 한번 해버리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80%는 다 봐요. 그치, TV만 봤던 시대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막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유니텔이라든지 이게 뭐 무슨 되게 다양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생겼던 채팅 프로그램, 그다음 검색 프로그램, 네이버,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체가 분산됐습니다. 사람들 소비자의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힘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유튜브에 지금도 우리 유튜브 하고 있죠. 유튜브에 종편에 옛날에 방송사도 3개였잖아요.
방송사도 많아져, 영화도 많아져. 옛날에는 집에서 뭘 보려고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 빌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넷플릭스 툭툭 키면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요. 네. 알려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돈이 되게, 효율적인 지출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또 바깥에 이제 외부 광고라고 하죠. 네. 오기 광고를 막 해요. 크게 막 간판 걸어놓으면 지나가다가 나 이렇게 하면서 보잖아요. 네. 요즘은요, 오기 광고가 얼마큼 무너졌냐면요. 네.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이거 보고 아 그러네요. 진짜 스마트폰 보고 있구나. 그렇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야.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훨씬 더 중요해졌죠. 돈은 더 많았어도 많이 써도 광고율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예, 맞아요. 그 이번 책에 소개해 주신 다양한 광고 전략 중에서 제가 좀 되게 인사이트 있고 궁금한 것들 좀 지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책에서 5%가 되려면 95%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써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요,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비교돼서 누가 더 좋으냐, 그리고 누가 더 좋은지 그걸 비교, 소비자들의 시선으로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게끔 만드는 행위. 네. 그건데 결국은 선택을 받으려면요, 내가 조금 특별해 보여야 돼요. 그럼 특별하게 보이려면은 좀 포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포장을 한다는 거는 또 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예, 결국은 저거 괜찮은데 있어 보이는데 저거 더 갖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그 95%나 똑같은 거를 하게 되면 95%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네. 5%는 특별하니까 5%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미.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책에도 여러 번 얘기한 거는 그런 거죠. 5%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95%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돼요? 그러면 95%의 이야기를 들어요. 네. 100명한테 물어봐서 95명이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택한 거에 반대로 가야 성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색깔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색 있으세요? 네, 좀 빨강. 빨강 좋아하세요? 네. 그럼 남들이 다 빨강이에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빨강에서 나는 돋보이지 않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흰색을 쓴다거나 네. 검정색을 쓴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색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으니까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색깔로 딱 비유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이런 사실을 사실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주식투자하는 할 때도 뭐 남과 다르게 해야 된다라든지 뭐 남과 달라야 팔린다든지 하는데 여전히 95%를 택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이유들이. 그렇죠. 왜 5%를 택하지 못하는 생각하세요? 5%를 택했을 때 이거죠. 뭐 아니면 도다. 예. 두려움이네요, 결국엔. 두려움이죠. 내가 도가 될까 봐. 네, 도가 될까 봐. 백도가 될까 봐. 네.